24번째 과정은 이러나 저러나 하루입니다. 이러나 저러나는 X 또는 Y일 때, X이면 Z고 Y면 Z 이렇게 있으면 Z라는 겁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X 또는 Y는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X 그리고 Y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우가 다 Z밖에 안 됩니다. X이면 Z이고요. Y여도 Z이고요. 또 X 그리고 Y여도 Z밖에 안 되죠. 이 이러나 저러나는 경우에 의한 논증이라고도 하고요. 또 구성적 양도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X이면 Y랑 X이면 Z랑 Y이면 Z 이렇게 따로 2, 3 이렇게 쓴 다음에 Z다라고 하는데 어떤 책은 X이면 Z 그리고 Y이면 Z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구성적 양도 논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단계 있고 없고 차이죠. 가번 문제 볼게요. 가번 문제는 다음 추론이 이러나 저러나를 바르게 쓴 추론이면 발을 쓰고 잘못 쓴 추론이면 못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1. 발레는 대사 없는 극무용이거나 무언극이다. 발레의 배경음악이 중요하다며 발레는 대사 없는 극무용이다. 2. 그리고 3. 발레의 배경음악이 중요하다며 발레는 무언극이다. 따라서 발레에는 배경음악이 중요하다. 이거 차근차근 이끌기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입니다. 답은 이러나 저러나를 어떻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걸 주어진 전제를 가지고는 4번 볼게요. 다음 추론을 마땅한 추론으로 만들고자 할때 따라서 또는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면 좋을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7번 볼게요. 1.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성, 평형에 이를 수 있다. 2. 우리가 합당한 비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성, 평형에 이를 수 있다. 3. 왜냐하면 다음 문장이 여기 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반성, 평형에 이를 수 있다. 이거를 차근차근 이끌기를 해보면 어떤 3으로 1과 2의 이러나 저러나 해서 우리는 반성평형에 이를 수 있다. 끝.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3에 올 문장은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그리고, 거나, 또는 우리는 합당한 비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러나 저러나를 하죠. 이거나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러나 저러나 할때 있는 이면 문장 두 개에 앞말에 오는 것을 이거나로 묶어 놓은 어떤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아까 말한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우리는 합당한 비판을 적극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